남아미 다둥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전파전 사이트에 전낙스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어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나눌까 해서 이걸 가지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 스님은 정동 스님의 제자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이 글의 제목은 뭐냐면,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10급의 기다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10급의 기다림이라는 사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수보살님의 십주비바사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살이 아비발치를 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난행도이고 또 하나는 이행도이다. 그 중에 난행도는 오직 자력뿐이어서 타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력만 있고 타력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이래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그런 기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력에 의지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 어려움에는 총괄적으로 말해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간 처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오탁 악세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지금은. 청아머니 부처님이 일미 열반에 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간에는 대선지식이 이 세간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아비발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비발치란 불태전을 뜻합니다. 아비발치 내지 성부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영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세계는 잡생의 세계라고 합니다. 잡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들이 태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태생이 있고 난생이 있고 습생이 있고 화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형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각자 받게 되는 고락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낙을 누린다고 해도 그 낙에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고통을 받는다 해도 그 고통에는 차원이 다르죠. 인간들이 받는 고통, 지옥 중생들이 받는 고통, 이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일부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지옥이네 만회하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가봐서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직접 본인이 이제 지옥에 가보면, 아이고, 사바세계 그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인간 세상에서 받던 고통은. 왜냐하면 인간들이 받는 고통은 잠시라도 멈출 때가 있지만, 저 아비지옥에 떨어지면 무간지옥이라 해서 고통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업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고락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중생들의 지은 이런 잡다한 업이
잡당이 때문이에요. 각자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래 청정하지 못한 것이고 오염된 것이다. 우리는 뭐가 같냐면 저 진흙과 같습니다. 네, 이런 진흙을 물 속에서 더럽다 해가지고 물에서 씻고 또 씻고 해봐야 맨 마지막에 남는 것도 흙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닦은 모든 선법들 속에는 전부 다 탐진치가 들어있고 전부 다 유루이고 오염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사바세계 특히 말법시대 중생들은 정말로 정말 이제 부처님들 봤을 때는 정말로 슬퍼하고 탄식할 만한 그런 중생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번도 중생들은요 망념을 본체로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청도문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성을 본체로 삼는다고 하는데 우리 정토종에서는 물론 불성도 본체지만 그러나 우리 중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은 망념을 본체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은 이 몸, 온 신 자체가 망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더럽다 해가지고 씻고 해가지고 미세먼지만큼 하나 남아있어도 역시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망념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본체로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불성을 본체로 한다. 그리고 망념을 본체로 한다. 어떤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토행자들에게 있어서는 망념을 본체로 한다. 이게 더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누구죠? 그 큰스님께서 우리는 임종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은 망념 범불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출리의 기연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수행한다 저렇게 수행한다고 해봐도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망념 범불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자지 범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엔도라는 것은 뭐냐 다만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정토왕성을 발언하고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 곧 저 청정한 불국토에 왕성하게 된다. 그러면 불력의 주지로 즉시 대승의 정정치에 들어 즉시 대승의 정정치에 들게 되니 정정이란 곧 아비발치이다. 마치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다. 이거는 왕생론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정토 왕생을 발언하고 그리고 저 부처님을 원래게 승탁하면 우리는 저 부처님의 청정한 불국토로 왕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력의 주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즉시 대승의 정정치에 들어가게 되고 정정치가 바로 아비발치이다. 불태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수로로 육지로 두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수로로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안락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부처님을 이 자비력에 의지해야만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의 영꽃에서 화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극락에 왕생한 모든 대중들은 동일한 연불로 동일하게 다 연불을 하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시방세계 온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음식을 구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고 오직 삼매를 음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몸과 마음의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 항상 즐거움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하는 게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해야 하잖아요. 본인이 하기 싫은 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극락세계 대중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옷을 생각하면 옷이 딱 입혀지고 음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선정삼매를 음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법의 희열 그 자체로 음식을 삼는다는 거예요. 따로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음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음식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본인이 시장 가서 장 봐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 게 다 필요 없죠. 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건물 한 채 갖는 게 정말 대부분 사람들 로망일 거예요.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극락세에 가면 그 의리의리한 그 대울 같은 집을 본인이 매체를 소유하고 싶으면 생각만 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대중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의 연꽃에서 화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극락세계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성불을 할 그런 몸이에요. 부처님의 정각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냥 아람과만 증득한다. 보살과에서 그친다. 그런 말이 안 되죠. 제왕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이 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대신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운아들입니다. 금생에 불법을 만났고 또 그 중에서 정토 법문을 만났기 때문에 금생에 우리가 성불할 인연은 이미 다 갖춰진 겁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이 육자명호를 측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저 망망대해 속에서 등대를 본 것 같아요.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바세계의 고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극락세계의 낙은 또 설명으로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비유나 설명으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에게는 사실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우리의 어풍에 네, 지금 업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 고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다 공평한 거예요. 평등한 겁니다. 이거는 계층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각자 지은 업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을 그렇게 뭐 흉볼 필요도 없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라 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업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는 망념을 본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은 망념으로 인해서 지은 그런 업력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는 하나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이 고와 업력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발 밑에 붙어 있는 이 끔딱지와 같아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을 다행스럽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환하게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락세계를 동경하고 극락세계를 그리워하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이 두 보살과 우리는 법부가 되기를 그러니까 같은 사형사제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불보살님들은 형상이 그림자를 따라다니듯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호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가까이 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목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광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광명을 발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염불하면서 흔쾌히 극락왕생을 구하는 동시에 되돌아 우리의 사바인생을 살펴보면 이미 가벼운 배는 이미 만겹의 산을 지났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미 첫천 산중을 다 지나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는 쉽게 감동을 하지만 큰 사랑에 대해서는 본 채만 차고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있습니다. 어느 천진난만한 여자아이가 아이는 어떤 남자에게 주는 장미 한 송이 또는 작은 선물 하나에 한없이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평생의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일생 동안 그 사랑에 대해서는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나 당연하다. 부모가 내한테 저렇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이 평생 자녀를 위한 그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그 꽃 한 송이만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작은 선물 봉쇄에 그냥 넘어가기 힘쓰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을 구하는 그 길에서 보리도를 구하는 그 위에서 그 길에서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선근 복덕에 감동을 하면서 그것을 닦으려고 영맹정진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리의 이 대도에서 큰 길에서 보리를 구하는 이 큰 길에서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언제나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천의 이 작은 선을 내려놓고 정토의 청정한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바세계 작은 선근 복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 때 누가 돈 100만 원만 줘도 어떤 사람은 간지덕지, 일생을 간지덕지 하거든요. 은인이다. 내가 어려울 때. 그런데 우리의 세세생생, 무량겁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부처님의 원력에 대해서는 무감각이 하거든요. 그 비교를 한다면 부처님의 은혜에 그게 비교가 됩니까? 또 우리가 세간에서 닦은 그 자그마한 선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들 감동을 하거든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부처님의 이런 중생들을 위한 묵묵히 기다리는 이런 부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본체만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은 선근 복덕에 감동해가지고 이런 작은 선근 복덕을 닦는데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래서 벗어나서 성불하겠다 이렇게 원대한 뜻을 세우고 있지만 이렇게 묵묵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부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 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자그마한 성근 복덕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우리의 곁에서 10급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10급의 기다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아주 머나먼 과거에 우리가 육도에서 윤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자비로운 부친께서 그러니까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자부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유랑하고 있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것을 참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부께서는 우리의 모든 업력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매고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영겁이라는 시간을 다해서 마침내 우리들의 모든 이런 업을
청산을 해주신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서 유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기쁘게 극락세계에서 함께 모이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바세계에서 유랑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자부의 그런 고생을 모르고 광극일의 자비를 모르고서 눈앞에 육진경계에 이끌려 끊임없이 육도윤회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육진경계들은 늘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도에서 침륜하게 되고 이 미타사부의 10급의 부르심을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극락세계 육진경계 색, 성, 향, 및, 촉법 이것을 육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무량급 동안 이 육진 경계에 속아서 그게 진실하다고 속아서 육진 경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오욕락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우리는 그게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색은 기뻐하고 안 좋은 색은 싫어하면서 이렇게 분별심을 내면서 끊임없이 좋은 색만 취하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죠.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나쁜 소리는 싫어하죠. 그러나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전부 다 우리의 망념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좋은 소리를 듣는 순간 나쁜 소리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소리가 있으면 나쁜 소리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 중에서도 꼭 좋은 소리만 원하고 나쁜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해서 또 온갖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향도 마찬가지죠. 좋은 냄새를 맡고 싶지 나쁜 안 좋은 냄새를 맡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사실 향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생들의 망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꽃향기가 향기롭다고 생각하죠. 네. 저 화장실에 가면 냄새 싫다고 그러죠. 그러나 중생들의 각각 업이 달라서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를 좋아하는 중생도 있어요. 맞죠? 네. 뭐 똥냄새 싫어하지만 똥냄새 좋아하는 짐승들도 그 축생들이 있어요. 그런 중생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악취가 아니라 아마 향기가 난다고 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냄새만 맡으러 가면 죽어버리거든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깨끗한 물 속에서는 물고기들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혼탁한 물에서 더 잘 살거든요.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게 중생들마다 각자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예, 미도 마찬가지. 우리가 맛을 보는 거. 좋은 맛만 추구하죠. 요즘 미식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라도 차를 끌고 가잖아요. 저 산속에 있다고 해도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먹고 오잖아요. 다 그 입맛이 우리 중생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욕으로 생각의 대상이거든요. 다
좋은 생각을 원하지 안 좋은 생각은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육근과 육경이라는 것도 전부 다 우리 중생들의 망념으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12연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무명이잖아요. 무명. 모든 것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무명은 왜 생겨났느냐? 우리의 진여 자성을 망각하는 데서 무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무명에게는 따로 본체가 없고 이 불성을 본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온이 발생하고 12처 18계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가 생겨난 것들이 어떤 게 진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세생생 이 육진경계에 현혹되어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육진경계에는 쉽게 감동하거든요. 누가 좋은 걸 주보세요. 다들 좋아라 하죠. 쉽게 감동하거든요. 근데 미타자부의 10급의 이 부름 18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방 중생들아 욕생 아구 가라.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로 나라. 이렇게 10급을 외치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허황된 그런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와 약속을 지킬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득이하게 난 몇 년만 기다려줘. 기다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약속 때문에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드라마,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로 진실한 사랑인 줄 알거든요. 보통 이 사랑 예찬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나 정말로 뭐 사랑이라는 건 지고 지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생의 사랑은요 진실했던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사랑이란 진실한 게 없다고 하니까 스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했더라고. 본인은 그게 진실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살면서 배우자 간에 평생의 약속을 해가지고 혹시나 뭐 그 지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생에다 한번 전생에다 왜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백두산이 마루가 다를 때까지. 근데 그 약속을 지켰나요? 전생의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생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금생에 또 다른 남편을 만나가지고 또 그런 약속을 해요. 윤회에서 못 벗어나 다음 생에 또 약속하겠죠?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게 진실하거든요. 근데 이런 진실이라는 건 중생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중생들의 이 원이라는 것은 서약 또는 발언 이런 것들은 다 망심으로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것이 진실하냐? 법장보살이 바란 48대원은 진실합니다. 왜? 팔찌보살의 지위에서 바란 것이고 법성의 수순에서 바란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발언은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실한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이런 약속은 진실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송나라 때 양무위라는 사람이 쓰신 개송이 있는데 사랑이 깊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올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온 거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좀 광범위하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집착 때문에 왔다. 예.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사실 집착이거든요. 그게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지만 자녀에 대한 집착 또는 사물에 대한 집착 전부 다 사랑이라고 할 수, 일종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착이라고도 하죠. 애착이 없으면 이 세상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착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번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랑들은요, 그 사랑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진지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천주교에서 천주교인가요? 기독교인가요? 그 수녀님 그 유명한 수녀님 있잖아요. 천주교예요? 네. 그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수녀니까 당연히 천주교겠죠. 제가 헷갈렸네. 아, 잠시 헷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막 성자처럼 여기잖아요.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애착이에요. 그런 애착이 있으면 역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그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셨는데요. 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셨다고 해도요.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생연잡이라고 해요. 중생연잡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고통받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상대를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이런 것은 물론 이것도 우리 사바세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락은 돼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세간 종교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 불교를 제외하고는요, 이 사랑, 보통 이제 타 종교에서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는데 사랑과 자비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같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어. 왜냐하면 자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 중생연 자비가 있고요. 이거는 상대가 있는 자비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법연 자비예요. 법연 자비예요. 이거는 그 이승의 자비예요. 이승 그리고 또는 낮은 지위의 보살의 자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 정도의 자비고요. 최상승의 자비는 뭐냐? 무연 자비. 우리 무연 동체 대비 무연 자비라고도 하잖아요. 무연 대자 동체 대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법연 자비, 무연 자비는 이미 삼계를 초월한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비는 세간의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불교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한 분이고 아무리 자비로운 분이라고 해도 불교도가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유일하게 부처님만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법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요즘에는 종교의 화합을 위해 가지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는 기독교인들도 그걸 위해 가지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스님들한테는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에도 구원은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 나를 얘기하지 무아를 얘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가 없다고 하나요? 다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말을, 다만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는 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이라는 것도 무아를 증득했기, 철저하게 증득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십급의 기다림이라 부른다. 이것은 우리 미타자부께서 이것은 미타자부의 기다림입니다. 중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10급 이래에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줄곧 우리 곁에서 묵묵히 우리를 수호하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 한 번 또 한 번 분주의 육도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부처님께서 한 번 한 번 우리를 부르셨지만 육도에서 분주히 다니는 우리는 한 번 고개 돌려서 그 부처님을 보는 것을 지금까지 잊고 사셨습니다. 한 번 고개를 돌리면 부처님이 보일 텐데 우리는 윤회하느라 바삐 보느라고 부처님 얼굴도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번이나 그 기회를 놓치고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또 설사 우리가 부처님을 오해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외면했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줄곧 우리가 고개 한번 돌려서 당신을 바라보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세세생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서 육도를 다니면서 천만 가지 우리에 대한 그 생각, 허공이 닿을 때까지 부처님의 이 서원은 후회 없는 서원입니다. 이 세계에는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십급의 기다림이라 부른다. 다만 유랑하는 우리들은 언제서야 자비로운 이 부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있고 언제서야 자비로운 부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극락 고향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대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러러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내주심을 입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서방을 가르치며 보내주시고 또 아미타불께서 자비심으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물과 불의 두 강을 돌아보지 않고 생각 의심하지 않으며 저 원력의 백도를 타고 목숨을 다한 뒤에 저 나라에 왕생하여 부처님과 함께 하게 되니 그 기쁨이 어찌 다할 때가 있겠는가? 그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서방정토로 왕생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서방정토에서 욕생 아구카라 이렇게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부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는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물과 불의 두 강이 범람을 해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물과 불의 두 강이 어떤 강입니까? 탐욕의 강과 성냄의 강. 그러니까 우리 번뇌가 아무리 번뇌의 물길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우리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아미타부 부처님의 원력의 백도이기 때문에 이 백도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노라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아무리 물과 불의 강이 백도를 침습해오도 우리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백도를 따라 걸어서 결국은 극락세계 왕생해서 부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식겁의 기다림이라 부른다. 이 정락스님의 이 문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마미타불.